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기초수학 도전학기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자연과학 계열 21학번 유민솔입니다. 중간고사 PBL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서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히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보고서에서 인상 깊었던 토론 활동 사례와 인상 깊었던 Q&A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과 보완할 점, 여섯 번째로 활동을 하며 보람찼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리하는 말을 하면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 아래에 네 가지 특이값분의 경사각법과 최적화 주성분 분석과 차원 축소, 오차역 전파법은 도전학기 초반에 교수님이 공지사항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아래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하는 경험, 즉 개념을 기반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보고 해보면서 요약한 것, 느낀 것, 궁금한 것과 다른 학생이 쓴 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수업의 목표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학습하기 위해 기초적인 수학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동료와의 협업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후에 교수님이 게시판에 올리신 자료인 포노사피엔스와 관련된 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 우리는 적응을 하고 문제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수업에서 결국 추구하는 바도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능력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학습 목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봤는데요. 수업 내용이 선형대 수학, 미분적분함, 확률과 통계를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은 만큼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저에게 진짜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판단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진짜 얻어가는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별 모르는 내용은 그 주에 문의 게시판에 질답을 통해서 동료와 함께 해결하고 상호 성장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 개념이 개념 공부로 끝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학습한 지식이 저에게 어떻게 쓰일지 많이 많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다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협업을 통해 성취하고 이들이 왜 사회와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단원별 학습 내용입니다. 단원별 학습 내용은 보고서의 챕터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는 전체 요점 정리와 주요 내용 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요점 정리에서는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의 중요한 내용의 정의를 대부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학기 혹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막히는 개념이 있을 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에서는 여기 파트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전체 요점 정리에서보다 훨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캡처본은 제가 정리한 보고서에 있는 목차인데요. 보시면은 정사형은 뭐 선형 대수학 부분이고 경사교육기 하강법은 미분적분학인 것처럼 각 챕터별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선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에서는 훨씬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 앞에 있는 전체 내용 정리에서 정사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의와 여기 사진 그리고 공식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반해서 주요 내용 정리에서는 정사형의 정의와 기존의 풀이법, 세이지 코드를 이용한 풀이법, 실습까지 꼼꼼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보면은 바로 세이지 코드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수 있거나 송풀이까지 할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만큼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한번더 복습하고 풀이를 순서에 맞게 정리하며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상 깊었던 토론 사례 하나를 보고서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 캡처본은 3주차에 학습했던 미분적분한 내용 중 새들 포인트의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정에 앞서서 하구님이 이와 같이 안장점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하구님들이 일개 미분 판정법,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을 이용해 판정하는 방법. 아, 사실 해시한 행렬의 고유값을 이용해 판정하는 방법은 교수님이 교재에서 강조하신 내용이라서 여러분 모두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유값의 부호가 다르다면 인계점이 아닌 새들 포인트로 판단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토론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다른 판정법들을 여러 개 소개해 주신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계도 함수를 통한 판정법, 그리고 주위의 값을 통해서 판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중 류재현 학우님이 언급해 주신 인근 8개의 점에서 함수값을 구해서 인계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은 값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장점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극대극소의 정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극대극소점이 아닌 안장점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해서 이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메소드를 학습하며 안장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상 깊었던 질문입니다. 인상 깊었던 질문은 선정하는 기준이 질문의 참신성, 그리고 여러 학우님들의 답변이 달려 있어서 다양한 답변을 접하기 가능한 질문 위주로 꼽았습니다. 즉,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지식의 확장이 크게 일어난 질문 위주로 선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6주차 결합분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제가 Q를 올린 질문인데요. X와 Y가 이산 확률 변수일 경우에는 결합 확률 함수이고 연속 확률 변수일 경우 결합 밀도 함수를 따르는데 만약 X와 Y가 각각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이거나 뭐 연속 확률 변수이고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학우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앞에 두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는데요. 이거를 그저 답만 얻는 것들이 아닌 학우님들이 일단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을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정적분과 연관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산 확률 변수 또한 n의 표본 n의 개수를 충분히 늘린다면은 여기 있는 그래프가 촘촘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연결을 하면은 곡선 형태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네, 정적분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하고 네, 궁금한 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주차 뉴턴 메소드의 최적해를 구하는 질문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올렸던 질문입니다. 내용은 그래프에서 해가 없는 경우에도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가령 X축과의 접점이 없는 그래프의 경우 X축과 가장 가까운 점의 X좌표를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학우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안 된다는 네, 답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캡처본을 보시면 제가 그 받았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건데요. 서로 다른 학우분이셨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학우분이셨는데 두 학우분이 서로 다른 다항 함수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셨고 뉴턴 메소드를 아주 300회 이상 반복을 했음에도 알고리즘이 엉뚱한 곳으로 수렴한다 이거를 증명을 해주셔서 다항 함수에서는 결국 해가 없는 경우에는 최적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저 결론만 얻는 것이 아닌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 메소드에 대한 설명에서 다항 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을 본 적이 있어서 혹시나 다항함수가 아닌 삼각함수에서는 성립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직접 실습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역시 제가 진행한 실습에서 엉뚱한 값으로 x값이 수렴했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경우에도 뉴턴 메소드를 통해서 최적해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론만 얻은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네,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 수업에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적은 Q&A 활동입니다. 초반부에 적은 Q&A 활동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랫동안 네, 학습하다가 생긴 이문점을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 동료들과의 활발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지식을 넓히는 과정이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강의의 목표에 따라서 다소 낯설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둘씩 질문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동료분들이 정말 활발하게 답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점점 용기를 얻고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1, 4주 동안의 질답의 개수보다 5, 6주 동안에 2주 동안의 질답 개수가 더 많을 만큼 스스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에 내용과 약간 맥락이 비슷한 건데 강의 목적과 달랐던 공부법이 조금은 후회가 됩니다. 네,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호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네, 강의 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람 찾던 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보람 찾던 점은 규칙적인 온 오프라인 출석입니다. 온 오프라인 출석에 규칙적으로 출석해서 그 주차의 공부는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린 저의 강의의 개인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그 주차의 공부는 그 주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공부가 밀리지 않아서 그 주에는 그 주의 진도 내용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끝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앞에 질문에서 아쉬웠던 점과 보완한 점을 동시에 얘기해 드린 만큼 저는 제 단점에 안주하지 않고 보완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해서 그 점이 뿌듯합니다. 네, 중간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점은 지금까지 학우님들이 문의 게시판에 정말 많은 글을 올려주셨고 저도 많이 올렸고 약간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이처럼 활발하게 다 같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